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싶은데요.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지난주 월요일에 좀 강하게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사실 저 때는 수급 쏠림 현상이라기보다는 뭐 많은 종목들이 올라왔죠. 사실 시장에 있는 종목들 아마 전날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서 손실이 줄어들거나 뭐 본전 부분에 있던 종목들은 수익이 나거나 또는 내 종목이 갑자기 본전으로 올라오거나 그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바로 이상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증시라고 했을 때 이제 올라갈 이유가 충분히 남아있는가라고 한다면은 막연한 기대감 말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연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빼고는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내려갈 이유가 있나요? 라고 하면은 내려갈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왔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뭐 올라갈 이유가 점점 사라졌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하고 투자자분들께서 내려갈 이유가 더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가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분위기 상태가 아직까지 가자 가자 외치는 분들 많고요. 증권가 그리고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은 3,400 간다, 3,600 간다, 4,000 간다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 선량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말 믿고 계속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은 역시나 매수세가 몰려 들어가겠죠. 그리고 상승이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매수세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는 굉장히 광범위한 뭐 분석이기 때문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를 이제 기술적으로 또는 기본적인 분석으로 이제 올라갈 겁니다. PR을 보니까 올라갑니다. 어쩌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기에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명심하셔야 되는 것을 지수가 올라가든 올라가지 않든 지금 내가 괜찮은 종목을 들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제가 작년 11월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기다렸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마음 잡고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내가 사지 않았는데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지만 결국 시간을 돌려도 그 종목은 사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산 종목을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마인드 조절을 요즘은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인드가 굳건하게 내가 산 거에 대한 선택에 대한 후회가 없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후회를 하고 미련을 가지다 보니까 이랬어야 되나 저랬어야 되나 그럼 지금이라도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021년 들어오자마자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게 지금이라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투자 사전에서 빼버려라 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지금이라도라는 말은 없습니다. 살려면 진작 샀어야 되고 그리고 팔려면 진작 팔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에 맞는 대응책을 짜야 된다는 거죠. 일단 상승을 하려다가 못 가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고 상승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뭔가 괜찮다라는 어떤 징조를 찾을 때까지는 시장을 관망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라든지 특히나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추가 매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많이 빠졌고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야 되는데 종목 차트로만 본다면은 야 이거 이제 더 이상 안 빠지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지수가 무너지게 되면은 종목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기다렸을 때 강남 땅이 될 수 있는 강남처럼 될 수 있는 땅을 사야지 지금 많이 올라온 종목을 관심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안 올라간다고 저한테 가장 많이 이렇게 해주셨던 종목 중에 하나가 다우기술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악플을 다시더라고요. 문현진이가 다우기술 좋다고 앞으로 갈 거라고 하는데 되게 안 간다, 더럽게 안 간다라고 하시던데 더럽게 잘 갑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은 안 간다 생각을 하고 팔아버리거나 안 간다 생각하고 정리를 해버리겠지만 결국 올라가는 것이 주식시장의 이론이죠. 자 그러면은 다우기술 왜 그랬을까? 제가 아까 앵커님께서 질문해주셨을 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싸다. 지금 2016년부터 21년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한 적이 없고 바닥 쪽에 잘 붙어있던 종목이죠. 그리고 두 번째, 돈을 잘 번다 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 돈이 2017년에 영업이익이 3천억입니다. 좀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2017년에 영업이익이 3천억을 보여주다가 3,200억으로 약간 줄어든 듯 했습니다. 2018년 돈 못 벌었네 싶었는데 2019년 바로 5천억을 벌고요. 올해 2020년이죠. 올해는 아니고 2020년에는 9천억. 돈 되게 잘 벌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잘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간다. 그 말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주가가 안 간 거지 나쁜 기업이라서 안 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역시나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 타당하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우기술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주주가 다우데이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는 어떤 기업인가요? 하면은 역시나 다우데이터는 키움증권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우데이터 보도록 할게요.
키움증권을 우리가 이 보면은 이제 키움증권을 우리 플랫폼을 이렇게 이용하고 있잖아요. HTS 저는 지금 키움증권 쓰고 있는데 이 HTS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다오기술과 다오데이터에서 그런 거 전담을 해서 좀 제공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 주식 투자자 요즘 많이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오기술이라고 하는 기업과 그리고 다오데이터라고 하는 기업의 매출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죠. 왜? 이용자가 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파생으로 여기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싸고 돈 잘 벌고 올라갈 것이다 가 3박자가 다 맞는 기업인데 그 시기를 조금 진작 샀다고 해서 샀는데 안 간다. 눈앞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앞만 보고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생각하니까 딴 거 사야지. 아이씨 내가 어제 봤던 종목은 급등하는데 이거 안 샀으면 그거 샀으면 수익 났을 텐데 지나고 나서 맨날 후회를 하고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간사함입니다. 결과적으로 올라온 걸 보면서 그거 샀으면 수익이겠다 생각하는 건데 제가 사라고 이야기할 땐 올라가지 않았던 기업이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역시나 사람은 눈앞만 보게 되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 잘 벌고 괜찮고 좋은 기업은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거지 안 간다고 찡얼거릴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아, 문현진 멘토가 추천한 게 다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드림 시큐리티 제가 말씀드렸던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안 가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안 간다. 문현진 추천한 거 맨날 올라간 것만 이야기하네. 이것도 안 갔는데 드림 시큐리티 안 갔다. 결국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드림 시큐리티도 역시나 좋은 기업이고 바닥에 붙어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보안 관련 주선은 4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서도 역시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7년에 11억, 그리고 2018년에 31억, 그리고 2019년에 18억입니다. 조금 줄었네 싶은데 갑자기 여기서 1분기 2020년 1분기 35억입니다. 2018년 영업이익만큼 한 분기만에 벌어버리고 그리고 5억과 26억을 벌었어요. 매출, 성장,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 간다고 찡얼거리면서 손절하려고 하시는 분들 생각 좀 잘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눈앞만 보고 투자하시게 되면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내가 믿고 그리고 내가 분석한 만큼 보이게 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사놓고 기다리면 나중에 다오기술처럼 또는 아모레퍼시픽처럼 넷마블처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처럼 기다리면 결국 올라와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BWS 기법, Buy, Wait, Sell에서 개인 투자자가 안 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웨이트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기다림의 자세를 좀 가지신다면 지금 시장에서도 증시가 올라갔다, 지수가 올라갔다 보다는 앞으로 올라갈 종목을 사놓고 느긋하게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팔아야 되는지 조금 교체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 하면 전화 많이 주시고요.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우, 잘 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 오리온 홀딩스인데요. 오리온 홀딩스고요. 예. 네, 매수가는 비중이요? 13,750원에 15%예요. 13,750원에 15%. 750원에 15%요. 예예. 사신지는 한 두 달 되셨나요? 두 달은 채 안 된 것 같아요. 두 달 채 안 되셨어요? 예예예. 예. 들고 가시는데 안 올라가니까 좀 답답하고 팔아야 되나 싶고 그러세요? 아, 예. 그래서 선생님 말씀 들어보고 제 말을 들어보고 전화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은 제가 힌트를 예. 계속 드리잖아요. 뭘 보고 있는지 예. 자꾸 보여드리잖아요. 방금도 영업이익을 예. 봐라. 돈 잘 벌지 않느냐? 주가가 바닥이지 않느냐? 앞으로 올라갈 기업이지 않느냐라는 설명해 드리잖아요. 예예.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맨날 공부해라 하는데 뭘 해야 되는지는 제가 했던 걸 똑같이 따라해 보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혼자 하는 게 더 도움됩니다. 예. 같이 한번 봅시다. 오리온 홀딩스가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그죠? 오리온 고래밥, 그죠? 바로 생각이 나죠. 예. 과자 파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제과랑 과자 이런 걸 파는데 실적이 어떤가를 예. 봤더니 이 회사가 2천억, 그러니까 2017년에는 49억 벌다가 2018년에 2,300억 벌고 2019년에 2,600억을 법니다. 실적이 점점 증가해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지금 1분기에 800억, 2분기에 600억, 3분기에 또 800억을 법니다. 이 추세대로만 간다면 약 3천억대의 영업이익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영업이익은 줄었나요, 늘었나요? 어때요? 줄고 그러세요? 있는 것 같으세요? 돈을 더 잘 벌고 있는 것 같으세요? 글쎄, 조금 버는 것 같은데요. 조금 버는 것 같죠, 그죠? 예, 예. 조금 버는 것 같은데 주가를 한번 보자고요. 주가를 크게 오랜 기간 보니까는 얘가 지금 어때요? 높은 것 같으세요? 낮게 이렇게 내려와 있는 것 같으세요? 낮아요. 그럼 얘가 왜 낮을까? 주식이라고 하는 건 좋은 기업이라고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야 올라가는 게 주식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뭘 사고 있냐면 백신 관련주 사고 있고요. 오늘 5G 사러 막 지금 돈 들고 뛰쳐나가고 있고요. 반도체 사러 가고 있어요. 예. 오리온 지금 고래밥 사러 오겠습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게 진짜 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유,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탄탄한 예. 기업이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좀 빠진다라고 하면 더 살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저는 크게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12,000원 이하까지 빠져준다면 걱정할 거 없이 한번 더 사셔가지고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비율 좀 늘리셔서 조금 멀리 보고 가져가신다면 지금 올라가는 걸 보면서 배합하지 마시고 나중에 이거 올라간 거 보면서 남들이 배합하게 돼요. 아시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끌고 가시길 바라겠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일단 1차 목표가로 16,000원 정도만 잡아놓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공부 이렇게 한번 해보시길 있습니다. 바랍니다.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헬스,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예. 몇 숟가락 비중이요? 16만 178원이요. 16만 178원이면 추가하면서 좀 하셨네요. 좀 했어요. 이것도 단가도 많이 높은걸요. 네, 지금 많이 높아요.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15%쯤 돼요. 15%쯤 되세요? 네, 예. 아,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맞아요. 네. 우리 그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주식하면 위험해요. 예. 우리 운전 초보 분들이 운전을 막 과격하게 하면은 옆에서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어제 면허 따신 분이 오늘 갑자기 고속도로 올리고 막 시속 200km 밟겠다고 하신다면은 그 옆에서 뭐라고 해주는 게 올바른 조언일까요? 속도 낮춰라, 기회죠. 속도 좀 낮춰라. 그죠? 예. 좀 이렇게 속도를 예. 낮추고, 야, 좀 뚫레뚫레 옆에 주위를 좀 잘 살펴보고 가야 되지 않겠니? 조심히 운전해라 라고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예예. 주식 처음 하신 분이 이렇게 급등하고 이렇게 핫한 종목에 이렇게 비싸게 사시게 되면 제가 전문가로서 잘했습니다라고 박수 쳐줄까요? 아니면은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겁나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예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시청자님을 혼낼 이유가 없어요. 남이잖아요. 그죠? 예예. 근데 어쨌든 저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전화를 주셨고 제가 봤을 예예. 때는 시청자님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예예. 근데 그게 저랑 상관없으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면 되는데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또 잘 안 돼요, 그죠? 예, 예. 그럼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매매하는 것 자체를 전 그만두라 하고 싶은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예.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응하세요가 아니라 지금 이런 예. 자리는 보시면은 예. 주가가 어때요? 사시고 난 다음에 급등, 급락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죠, 그죠? 맞아요. 되게 정신없잖아요. 예, 예. 이런 자리들은 이제 좀 경력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실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변동을 이용해서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를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시청자님께서 제가 어떤 가격을 전략을 드렸다 하더라도 잘 팔아낼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손실 크지 않거든요, 오늘. 예, 예. 지금 손실 폭 해봤자 한 2%대도 안 돼요. 제가 보기에 한 3%, 4%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좀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이걸 매도하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 바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주식을 종목을 사야지만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현금을 들고 어떤 종목을 살까 찾아보는 것도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종목 사면 되는지요? 사면 되는지 궁금하다고요? 예, 예. 네, 그건 이제 발품 파시거나 방송 많이 보시면 힌트를 많이 드려요.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굴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누가 이거 사라 했다고 누가 이거 좋다고 사고 이렇게 하면은 계속 이런 데 고점만 사게 되어 있어요. 예, 시장은 우리 초보자들에게 절대 친절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서 양봉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유하자 의견 드리고요. 15만 원 무너지게 되면은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매도하시고 예. 다른 종목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예. 이게 더 이상 안 올라가기 때문이 아니라 시청자님 상태가 상당히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잘 감사합니다. 매도하시고 올바르게 좀 저점에서 안전한 투자 한번 해봅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제가 이거를 좀 오래전에 네.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거요? PS택을 PS택이요? 네네. 몇 숟가락 비중이요? 아, 4,950원에 15%요. 뭐 그렇게 오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아, 옛날에 조금 가격이 높았었는데 네. 제가 지난 5월 이렇게 되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좀 더 해가지고 샀어요. 아, 기가 막히네요. 그때 사야 되는 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가격이 이제 오면 팔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네.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제가 5,700원에 일부 네. 좀 팔았는데. 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제가 이거를 태양광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좀 전망이 있어 보여가지고. 예전에 사서 물렸을 때 전망이 없어서 사셨나요? 아, 그때도 그렇게 생각은 그때도 했는데. 전망이 있었고 좋다고 했는데 물렸잖아요. 그죠? 예, 예. 한번 물려보니까는 또 경험이 생기고 뭔가 좀 배운 게 없었나요, 거기서? 아, 전망 보고 투자하게 되면 망해요. 네, 네. 예, 전망의 줄임자가 저는 전망해요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전망 좋다, 전망하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전망 네.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올라오면 파는 게 맞는 거예요. 올라갈 것 같으면 사놓고 전망이 앞으로 네. 좋아질 거니까 싸게 사놓고 좋아졌으면 파는 게 맞는 거죠. 네. 그죠? 야, 이 아파트 값이 오르겠다 싶어서 땅을 싸게 사놨는데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나면 팔고 나오는 게 투자인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네. 올라왔다고 야, 좋아서 올라오겠지 앞으로 더 갈 거야 전망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팔지도 못하고 물려버리는 게 투자의 기본이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네. 마찬가지예요. 시청자님이 올라오니까 네.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내가 손실 10% 것만 되면 팔아야지. 이러고 있으시다가 본전 오니까 조금만 더 갈까? 아씨, 내가 알아보니까 태양광이라는데 조금만 더 갈까? 그러다 보면 더 사기도 하고 계속 가져가기도 하고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그때 팔 걸, 그때 팔 걸, 그때 팔 걸 하다가 물려요. 네. 뻔할 뻔자라는 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투자하시는 네. 분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습성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목표가 네. 잡지 마라, 전망 보지 마라. 그냥 올라오면 내 계좌에 지금 주머니가 두둑할 때가 제일 확실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 네. 수익이 나고 있는데 오늘 5,700원대에서 이렇게 최근에 네. 매도하셨다고 했을 때 제가 잘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때 매도할 수 있다라는 거 자체. 내가 네. 할 수 있다. I can do it. 예? 네? 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매도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은 나머지도 올라갈 때 매도가 가능할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네. 목표가를 잡지 마시고 최근에 네. 전망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비싸게 살려고 들어오겠죠, 그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 팔고 나가세요. 그런 사람들 이제 대신 시청자님 대신에 또 고생해줘요. 앞으로 계속 물려서 2년이고 3년이고 막 물려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시장 냉정한 거예요. 지난번에 사실 때도 전망 좋다고 사셔가지고 비싸게 사셔가지고 물렸잖아요. 그때 비싸게 판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는 파는 사람이 돼보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쁜 기업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해주신 것처럼 전망도 네. 좋고 지금 실적도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기업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상승 때 너무 이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최근에 잘 매도하셨으니까 나머지로는 네. 6,000원에서 6,500원 사이에서 저는 분할 매도 그냥 또 진행하시면 된다 생각을 하고요. 아,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올라가고 네. 있는데 내려갈 때 기준을 잡고 익절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밀리면 네. 난 판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네. 그거는 사실 시청자님이 정하는 게 맞아요. 아, 네. 네, 누가 정해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는 5,400원 자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비중을 또 절반 정도 또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거기서 또 밀리게 되면은 다 정리하시고 올라가게 되면 익절가를 점점 올리고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뉴스 보지 네. 마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트입니다. 예. 그 광동제약 예, 1200원 네. 30%입니다. 1200원에 30%면은 사신지는 얼마 되시진 않으셨네요. 예. 광동제약이 이렇게 올라올 만한 기업은 아니었어요. 예. 예. 지금 일단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상승을 최근에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한다면요.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얘가 지금 뭐 코로나19 뭐 그런 쪽에 관련이 있다, 치료제 관련이 있다,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얘가 그렇게까지 눈부신 발전을 했다든지 성장을 했다든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서 올라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올라오지 않아야 될 게 올라왔으니까 이런 걸 보통 거품이라고 하고 이제 급등 과열을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런 자리에서는 주가 조정이 나온다든지 흐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제갈 길 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비싸게 사신 분들은 결국 물리게 됩니다. 예. 상승했을 때 사시게 되면은 올라올 이유 없는데 올라온 걸 샀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유가 없으니까 내려가는 게 뻔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 이야기가 또 나오지 않으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걸 예. 지금 1200원에 30%나 비중을 사놓으신 거예요. 어때요? 마음이 좀 편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런 매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런 매매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저점을 자꾸 올리기 때문에 샀는데
뭐 지수 내리니까 따라 내려버리고 그러네요. 네, 많이 올라온 종목은 그냥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올라올 이유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지난 저점 자리 이게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요. 9천 원 자리 예. 무너지게 되면 하락세가 한번 나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뒤에 상승이 얼마나 나올지 어디까지 빠졌다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영역이겠죠. 그죠? 예. 어찌됐든 9천 원이 무너지게 되면 한번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셔야 돼요.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사거나 다른 종목을 사시던가 아니면 난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얘를 물리더라도 나중에 비중 60%, 70%까지 난 얘 전망을 믿어라고 한번 믿고 투자해보시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믿음이 제가 뭐 생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광동제약을 얼마나 믿고 계신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개인적으로 9천 원 자리가 오면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옳다. 저기가 지지가 되면 한 번은 튀어 올라와 줄 거예요. 거래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여기 예. 튀어 오를 때 됐거든요. 예. 그때 튀어 오를 때 탈출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주가가 저점인 걸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은 최근에 거래 많이 실리면서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하지 마세요. 그냥 쳐다도 보지 예. 마세요. 예. 이해가 되셨나요? 예. 급등하면 뭐 어느 정도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어디까지 가겠다는 전망이 없잖아요. 올라오면 안 되는 종목이 예.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힘의 논리, 매수하려고 하는 힘과 매도하려고 하는 힘의 논리로 싸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엎치락 뒤치락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엎치락 뒤치락이 어디까지 나올까요?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건 축구 경기가 한국과 브라질이 축구를 붙는데 브라질이 몇 골 정도 넣을까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응을 해줘야 돼요. 이까지 올라오면 잘 팔고 내려가고 뭐 어떻게 내려오면 손절 잘해야 되고 이런 대응을 해줘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예. 갈까요? 이런 질문하지 마시고 올라오면 잘 매도하시면 좋습니다. 그래도 만 원까지는 갈까요? 만 원까지 갈 것 같아요 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드려야지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느낌이. 예. 어디까지 올라간다 해드릴까요? 한 2만 원까지 해드릴까요? 제가 흥정해드릴게요. 뭐 어떻게 원하시는 대로 불러드릴게요. 이런 건 이상한 상담이죠, 그죠? 네, 시청자님이 지금 불안하고 걱정되는 건 알겠지만은 그렇다고 네. 해서 만 원까지 갈까요? 했을 때 갑니다라고 맞출 수 있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일단 여기서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얘가 일단 상승 폭을 보니까는 만 원 이상 올라가는 경험이 몇 번 있죠, 그죠? 네. 여러 번 만 원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만 원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디까지 갈까요? 보다는 올라올 때 잘 파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은 여기서 하필이면 이때까지 만 원 이상 올라오다가 여기서는 하필이면은 9,500원까지 또는 9,900원까지 갔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시청자님 어떡할 거예요? 만 원까지 간다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기준 잡지 마시고 올라오면은 잘 보고 잘 팔고 나와야 되는데 그거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 빨리 도망쳐 나와가지고 좀 쉬운 종목 하자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제가 다름이 네. 아니라 네. 주식 초보인데요. 네. 오리엔트 바이오를 네. 1390원에 매수를 했거든요. 1390원이요? 네. 잘 사셨네요.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올랐을 때 팔아야 될지 궁금해 가지고요. 뭐 하는 회사예요, 이거? 제약회사로 알고 있는데. 제약회사 왜 급등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급등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처음 사실 때도 그냥 제약회사고 코로나19 때문에 급등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갑자기 1월 달부터 확 뛰어가지고, 약간 MMO 해가지고요. MMO 하세요? 주식 하신 지 네. 얼마 되셨어요? 지금 한 두 달, 세 달 됐어요? 네. 수익 많이 나니까 얼떨떨하고 회사 때려치우고 싶구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막. 야, 이 정도면은 금방 이렇게 돈 버는데 내가 일할 필요가 있나? 야, 주식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요, 몇 달 만에, 한 달 만에 이렇게 돈 벌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벌면 1년이 얼마나 버는데 그러면 스포츠카 좀 있으면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때 딱 한창 허영심이 많이 들 때예요. 그렇죠. 네, 지금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저는 오히려 초보분들이 좀 이렇게 매매를 좀 이런저런 경험이 좀 많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그 경험에서 수익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 헛바람이 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네. 그렇게 헛바람 든 사람 중에 잘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과거에 주식으로 힘들었던 시절이 딱 그럴 때예요. 멋모르고 투자했는데 자꾸 수익이 나서 아무 생각 없이 큰돈 넣다가 망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드리고 싶은 말을 지금 초보신데 수익이 나고 있으면요 여기에 그냥 감사함을 느끼고 나가시는 게 맞아서 저는 오늘은 전량 매도 의견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바이오 때문에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이 회사 오리엔트 바이오라는 회사가 오리엔트 뭐 전공이라든지 오리엔트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고 오리엔트 계열사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 계열사 중에 오리엔트 시계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오리엔트 시계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요. 그래서 얘가 이재명 관련주다 해서 급등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아무것도 없는데 급등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회사가 돈이라도 잘 보면 장기 투자하는 거 맞습니다만은 돈을 못 봅니다. 1년에 100억씩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시청자님 100억 적자 내보셨어요? 아니요. 네, 엄청 큰 돈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런 회사가 상장되어 있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올해는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감사 보고서에서 거절받거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안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 초보자시지만은 그냥 눈 감고 걸어가다 보니까는 발에 뭐 잡히는 게 있어서 주워보니까 금덩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실력이 좋아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운이 좋았구나 하고 나오는 게 맞을까요? 운이 좋았구나 하고 네, 나와야지. 운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기서 매도 오늘 전량 매도하셔도 상관없다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전량 매도하기 아쉬우면은 분할 매도하면 연습해 보는 거예요. 지금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수익률 좀 더 올라갔을 때 2,500원 이상에서 다 매도하셔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요? 뭔지도 모르고 사시는 건 올바른 투자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다음에는 뭔지 알고 투자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반갑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프로스테믹스요. 프로스테믹스요? 네. 에, 몇 숟가락 비중이요? 4,800원에 20%요. 4,800원에 20%요? 네. 최근에 사셨네요. 아니요, 좀 오래됐어요. 오래됐다고요? 네. 왜 사셨어요? 아, 그 전에 물려있어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기... 추가 매수 해가지고 매수가 낮추신 거예요? 네, 단가 낮춰가지고 5,200원에 조금 팔았거든요. 잘했네요. 어우, 너무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조금 팔았는데 다시 내려와가지고요. 네, 기다리면 다시 또 올라올 거예요. 네. 흐름 자체가 지금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권, 박스에 갇힌 것 같이 움직인다라고 해서 박스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TV 보고 계세요? 네네. 네, 보시면 얘가 내려갔다가 아래쪽 빨간선 맞고 올라가고 또 위에 있는 빨간선 근처 가니까 떨어지고 또 아래선 네. 맞다가 버티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한번 밑으로 축 터졌지만은 더 결국 또 위쪽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계속 이 박스권에 갇힌 것처럼 움직이죠,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얘가 떨어진다고 하면 또 3,500원까지 내려갈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 네. 내려가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죠, 그죠? 그러니까 네. 들고 가도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지금 상태에서는 예상할 수 있어요. 뭐 물론 저기 갔을 때 악재 터지면 떨어지는 거고요.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어찌됐든 저점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얘가 저점을 살짝 이렇게 높여가려고 하는 흐름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박스권에 갇혔지만 이제는 아니야 라고 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 아닌 줄 알고 거기서 조금 팔았는데 안 올라갔어요. 아닌 줄 알고 하면 안 되고 아닌 걸 확실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종가상으로 넘어가면이라는 자리가 지금 이것도 네. 5천원 자리를 종가상으로 좀 넘겨줘야 되는데 종가로 넘어간 적이 거의 없죠, 그죠? 아, 네. 지난번에도 꼬리 달고 쭉 빠졌잖아요, 1월에. 네네. 네, 이런 거는 넘어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넘어간다라는 표현은 여기서 종가상으로 딱 넘어섰을 때 아, 이제부터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은 들고 가시면 한번 튀어 오를 수 있는데 장기 투자할 만한 기업은 아니에요. 네. 회사가 돈 못 벌잖아요, 그죠? 이번에 합병해가지고 흑자전 안 했다고 나왔거든요. 네, 흑자전 잠깐 했다가 다시 적자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잘 보시고 네. 잠깐 흑자전환 했다 이런 게 1분기 뭐 잠깐 흑자 났다든지 뭐 2분기 잠깐 흑자 났다든지 이거는 기업이 존속 가능한 여부를 살펴볼 때 오랫동안 흑자가 나는 게 좋은 거 아닐까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체질 개선이라는 게 중요한데 얘 체질 개선이 안 된 기업이에요. 네. 네. 그래서 잠깐 합병으로 인해서 그 기업의 실적을 흡수하다 보니까는 흑자가 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네.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기업이고 장기 투자 말고 올라오면 잘 정리하시는 게 좋은데요. 오랫동안 네. 물리쳤으니까 저는 본전에서 일단은 저 어느 정도 비중 줄이시고 나머지로 5,500원에서 6,000원까지 돌발 슈팅 나올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렇다고 해서 좋아서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네. 이걸 좋다고 생각해서 막 살 거라는 거죠. 그런 뉴스를 뿌릴 수 있는 기업이에요. 네. 쉽게 생각하면 사람을 꼬실 수 있는 기업이 프로미스테믹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꼬실 필요 없이 이걸 산 사람들이 세력들이 꼬셔줄 때 우린 팔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네, 잘 매도하시고 나면 나중에 프로스테믹스 여기 막 6천에 사가지고 상담하는 거 보실 거예요. 아, 네. 그때 되면 또 멘토님 제가 6,500원에 프로스테믹스 샀는데요 하는데 그때 제가 그럴 겁니다. 1월 27일 상담 좀 보세요 이럴 거예요 아마. 아시겠죠? 네네. 항상 비싸게 매도하시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조선선제. 어떤 거요? 조선선제? 조선선제. 네. 몇 숟가락 드시죠? 12만 원에 20%요. 사신 지 꽤 되셨네요. 네네. 6월 달에 사신 거네요. 그죠? 네, 그 정도 될 거예요. 일단 이 뭐 해운업종이라든가 조선업종이 저 6월 달에 나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막 몇 조 원대 수주를 했다 이러면서 막 급등했잖아요. 막 삼성중공업부터 해가지고. 그죠? 네. 그때 얘도 같이 올라갔는데 얘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따라해 보실까요? 품절주. 품절주. 품절주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그게 뭐냐면 얘가 발행 주식수가 네. 120만 주밖에 안 돼요. 근데 발행 주식수가 120만 주인데 대주주 지분하고 밑에 자사주 지분이 결국 한 70% 가량 돼요. 120만 주 중에 70%는 결국 묶여 있는 지분이고 나머지 한 35% 정도가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한 3, 40만 주밖에 안 되는 기업. 그러니까 주식수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무슨 일이 발생이 되냐면은 주가가 과하게 급등했다가 과하게 폭락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이런 종목 매매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가가 변동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시청자님 하루 종일 주식만 보고 있을 순 없잖아요. 뭐 일도 보셔야 될 거고, 뭐죠? 네. 뭐 저희야 직업이니까 모니터 여러 개 두고 이렇게 맨날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고 있지만 시청자님들은 뭐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일도 보셔야 되고 하는 도중에 잠깐 잠깐 본단 말이에요. 네. 잠깐 보는 사이에 급등했다가 잠깐 보는 사이에 급락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안 하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품절주가 뭔지는 한번 공부해보시면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공부 한번 해보시고 얘는 이제 그때 이슈가 있어가지고 급등을 했는데 전화를 한번 봅시다. 지금 시청자님 매수하셨던 그 시기에 보시면은 얘가 갑자기 뻥 뜨고 올라간 다음에 다음날 쭉 올라갔는데 갑자기 장대 한번 쭉 떨어집니다. 그죠? 전날 하루에 29%에서 19%까지 40% 이상이 빠졌어요. 하루 만에요. 어때요? 이런 종목 대응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조선주라든지 해운업종 테마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선선제가 실적 부분에서 나쁜 기업은 아닌데 품절주라는 그 특성 때문에 급등락이 있을 거니까 급등 나올 때 바로 팔아버리셔야 돼요. 그냥. 네. 그래서 이건 지금은 들고 가셔도 괜찮은 안전한 기업이긴 한데 어찌됐든 여기서 버텨주고 있다라는 한도 내에서는 들고 가셔가지고 한번 튀어오를 때 가격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갑자기 이상 급등하고 이상 폭락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갑자기 급등하면은 그냥 거기서 그냥 매도하시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과욕은 금물입니다. 그럼 지금 계속 좀 기다리고 있어봐야 되겠다. 네, 지금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튀어 오를 때 매도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주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완전 왕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그 휴캠스요. 휴캠스요? 네, 22,800원에 20%요. 22,800원에 매수하셨다고요? 네네. 최근에 사신 건가요? 네. 이게 왜?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떤가 하고. 아, 전망이 어떤가요? 네네. 아, 아까 제가 전망에 뭐에 줄임말이라고 했거든요. 네네. 예, 전망해요라고 하는 거에 줄임말이라고 했어요. 네네. 전망이 좋다 하면은, 아, 전망하기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전망이 좋다라는 말 듣고 투자하시면 늦어요. 네. 전망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분석을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분석하기 귀찮고 어렵다 생각을 하니까 남이 분석한 거 보면서 전망이 어떻습니까? 전망 좋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석을 해서 내 돈은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는 게 그냥 많아야 돼요. 네.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그냥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고 아는 게 정말 많아야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럼 이걸 지금 시청에 매수하셨는데 뭐 때문에 매수하셨을까요? 아, 이게, 저, 탄소 배출권하고 온실가스 감축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이거 한 3개월 전부터 2만 7천 원 뭐 이렇게 간격일래 2만 3천 원 가면은 사야 되겠다 하고 한 3, 4개월을 기다렸다가 2만 3천 원이 와서 2만 2,800 원에 그걸 매수를 한 거예요. 네. 우리 하늘로 공 한번 던져보셨어요? 위쪽을 하늘로 높이 공 한번 던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릴 때 뭐 테니스 공, 야구 공 한번 던져보셨죠, 그죠? 그렇죠. 던지면 어때요? 계속 수직 상승하나요? 아니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포물선 거리에서 떨어지나요? 떨어지죠. 올라가다 떨어지죠. 올라가다 떨어집니다. 그럼 올라가다 네. 떨어지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하면은 올라가는 힘이 다 있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그리고 있는 요 각도와 이 그림 형태는 어떤 것 같으세요? 그,
그거 지금 뭐 하방직을 그리는 그런. 자, 그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지금 제가 연필로 한번 쭉 그려볼 텐데 봅시다. 네. 연필 도구가 여기 있네요. 자, 연필로 그려볼 텐데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위쪽을 이렇게 만들다가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느낌으로 보이지 않나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 지금 상승의 힘이 좀 다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자리 지금 제일 끝머리 사셨어요. 아, 네. 네, 이런 자리가 사볼 만한 자리입니다. 기술적으로 여기가 지지가 된다면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망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기술적으로 네. 재료가 남아있고 테마가 아직 남아있잖아요. 왜냐하면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고 그리고 친환경 네. 이야기 나올 거고 우리나라도 계속 이야기 나올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네. 급등을 한번 더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네. 또 올라가면 좋지만 내려갔다 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네. 어쨌든 테마성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럼 테마가 빠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테마 들어올 때까지는 내려갔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요. 사실은 네. 우리가 주식을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 매수를 잘 안 해요. 네. 특히나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 잘 안 해요. 양봉으로 올라가거나 반등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매수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인 차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시청자님이 전망만 보고 투자하시기에는 비싸게 사셨고 위험한 자리 사셨고 위험한 종목을 사셨어요.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자리에서는 22,700원 자리 정도가 무너지게 되면 그냥 단기적으로 일단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자라는 의견을 드릴 건데 테마 자체는 네. 살아있어서 올해 아마 뜨겁게 계속 달굴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탄소 배출권 네.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할 테지만 그런 네. 이야기 나올 때마다 급등을 하더라도 여기서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네. 그러니까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야기가 있어야 가요. 네. 그 이야기가 없으면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잡을 필요가 없이 좀 더 네. 지켜보고 샀어도 괜찮다. 그래서 22,700원 자리가 무너지면 손절하자 의견과 지지가 네. 되면 한 번 더 튀어 올라와줄 텐데 25,000에서 6,000원 정도쯤에서는 절반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네. 이런 건 단기적으로 차트 보면서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차트가 잘 안 된다 하신다면 빠져나오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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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지트리 BNT고요. 지트리 BNT고요. 예, 저기 뭐야, 27,850원에 네. 30% 했습니다. 30%. 30%.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아, 한 2년은 됐는데요. 네. 엊그제, 며칠 전에 네. 백신 유통 뭐 뉴스 보고선 들어갔다가 네. 조금 물렸는데 네. 그래갖고 빠져나오려고 조금 더 추매했다가 더 빠져갖고 지금 못 나오고 있어요. 네, 뭐 많이 힘드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뭐 위로는 아니고요. 좀 쓴소리를 좀 하고 싶어요. 네, 많이 힘드시겠지만은 지금 시청자님이 사서 고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뉴스 보고 사면 안 된다라는 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재무 좀 봐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이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인가 못 버는 회사인가 보면요.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럼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2년 동안 투자하시면서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정도도 안 보시고 투자하시고 계시는 상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시에 뉴스만 보고 그냥 들어가는 바람에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적자더라고요. 계속.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일단 지금 계약 유통 이야기 나오고 좋은 뉴스잖아요. 그죠? 네. 그럼에도 빠진다라는 것은 좋아 보이세요? 나빠 보이세요? 나빠 보이는데 나빠 보이는 게 아니라 나쁜 거예요. 좋은 뉴스가 네. 있으면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좋은 뉴스가 나왔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진다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내부 악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악재가 뭔지를 몰라요. 저도 지트리 BNT 내부자도 아니고 관계자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뭐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닌데 그냥 원리상으로 봤을 때 좋은 이야기 나왔는데 안 가게 되면 그건 악재가 있을 것이다. 필시 악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갑자기 대규모 유상 증자를 한다든지 또는 관리 종목 편입이라든지 또는 거래 정지라든지 상장 폐지라든지 횡령 배임이라든지 어떤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하나 터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떨어질 때도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하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지금 대응책을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당장 대응책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악재가 터졌으면 더 떨어지긴 할 테지만은 반등이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손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손절하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좀 더 지켜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한 신장이 있다면 전 또 보유하셔가지고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는지 자리를 어떻게 잡는지 보고 악재가 무엇인지 한번 보고 대응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예예.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옳지 말지 지금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미 이거는 지금 난리 네, 났잖아요. 네. 그죠? 네. 손실을 줄여서 나오는데 주력을 다 해야지 매수가까지 올까요? 수익 날까요? 이거는 아직까지 나태한 생각인 거예요. 지금 이거 되게 큰일 났잖아요. 그죠?
네. 좋은 뉴스 나왔는데 떨어지는 거는 진짜 안 좋은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럼요. 안 좋은 예. 뉴스가 나왔는데 올라가고 있으면 우리가 모르는 호재가 있을 수 있는데 좋은 뉴스 나왔는데 떨어지고 있으면 그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악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량을 다 팔아 던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내용이겠죠,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아직 악재가 뭔지 모르고 악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세력의 장난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조언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렇게 폭락할 때 손절하는 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악재가 터진다면은 이 종목은 아마 15,000원이나 10,0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는데 이제 그 정도까지 내려갈 만한 악재인지 아닌지는 저도 시간이 지켜봐야 알 수 있어서 뭐라 말씀드리긴 힘들고 저기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추가 매수라든지 단기 대응을 하신다면은 손실을 줄여서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재가 없이 세력이 장난질이면은 여기 20,000원 이전에서 자리를 잡다가 반등이 한번 나와줄 거거든요. 이런 종목은 반등 나올 때 상한가 가거나 갑자기 그게 크게 가요, 막. 그래서 그럴 때 탈출하고 나오는 것을 목표로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많이 무서우신다면 비중이라도 오늘 절반 정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미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발 동동 구른다고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냉정하게 생각을 하세요. 이미 이름 벌어졌고 여기서 내가 손실 최대한 줄여서 나와야 되겠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이젠 내가 이걸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강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이해가 되셨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이 너무 부담되면 절반 정도 비중을 줄이자라는 의견과 악재가 뭔지 또는 악재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눈으로 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급락하는 종목들도 있는 시장입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이 길어지면 굿바이 종목 접수해 주신 분들은 우리 시간 짧아지는 거 아닌가 초조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부지런히 가보죠. 첫 번째 종목은 NHN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자분들이 좀 많은 종목인데요. 71,600원에 매수하셨고 30% 비중이신 분이 가장 먼저 접수를 주셨어요. 뭐 은주님부터 스냅님까지 이 종목 보유자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상담 좀 해주세요. 뭐 상담이 필요 없죠. 좋은 기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상담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안 가니까 자꾸 전화가 오고 문의가 오겠죠. 안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못 버티겠으면 정리하세요. 저는 이런 종목이 더 좋아 보이고 여러분들이 안달날 때마다 야 이제 가겠다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좋아 보이고 내려가면 막 사자라는 의견 드리면서 매수 가능 의견과 65,000원까지 떨어지든 60,000원까지 떨어지든 그냥 분할 매수로 계속 잡아가면 된다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멘토님의 확신이 느껴지는 종목입니다. 일단 NHN에 대해서 매수 가능 의견 주셨고요. 현대 그린푸드도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해주셨어요. 일단 유튜브를 통해서는 9,355원 매수 30%입니다. 추가 매수 할까요? 라고 연락이 오셨는데 어때 보이세요? 추가 매수는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리는 저는 매수 가능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식량난 이번 2021년에 가장 화두가 될 내용이죠. 그래서 오리온 홀딩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 저는 분명히 좋다, 농심도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식품 쪽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머리를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올라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매수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은봉으로 오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는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아마 8,500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2차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가져가신다면 빨리 움직이진 않더라도 일단은 시세를 낼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자라는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식량난에 대한 이야기 멘토님과 우리 자주 나눠봤던 것 같아요. 현대그린푸드도 매수 가능 답변 주셨습니다. 대봉 LS 문자로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들어왔는데 지난해 변동이 조금 컸다가 횡보하는 이름입니다. 접근해도 될까요? 네, 한번 해볼 만합니다. 이런 이제 기술적 매매라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N자 반등이라고 하는데요. 상승을 하고 하락하고 횡보하고 있는 이런 자리들은 지지라인, 뭔가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하우가 보이죠. 누가 만지지 않으면은 주가는 옆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지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것 자체가 누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만진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끌어올리기 위함일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에서는 단타적으로 매수 가능한데 여기서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어찌됐던 그들이 지금 요 자리 아래쪽 자리 만원 자리를 무너뜨리고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 아래쪽까지 내려갔다가 물량 한번 뺏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는 뺏길 필요가 없다. 지금 매수 가능 내려가게 되면은 8,000원대나 7,000원대 추가 매수해서 물량 뺏기지 말고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물량 뺏기지 말고 가능하면 가져가 보자. 대봉 LS 살펴봤고요. 유니슨 들어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5,150원에 매수하셨고 30%입니다. 미치겠어요. 이렇게 보내 주셨는데 이분 어떻게
답 주실까요? 네, 저도 보니까 미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 분명 말씀드렸는데 뭐 미칠 수밖에 없는 자리죠. 요 자리가 올라갔다가 빠지고 내려가고 있는데 이 자리는 저점 자리가 지금 무너질 수도 있는 약간 하락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저점만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거 무너지면은 장대 음봉 또는 하락세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기술적으로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가 있습니다. 테마가 지금 계속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마 올해 한 해 계속 이야기 나올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건 똑같은 거예요. 내려갔다가 갈지 그냥 갈지가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추가 매수가 하고 싶다 하신다면 저는 3,000원 이하에 사시는 게 좋은데 굳이 그까지 들고 갈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지금 매수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4,400원짜리 무너지면 손절 의견 드리고 손절하고 난 다음에 다음에 다시 한번 재진입해보자는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유보 의견 그리고 손절할 가격 라인까지 언급해 주셨고요. 다음은 뉴보텍입니다. 문자로 1,780원에 5% 갖고 있습니다. 추가 매수할까요? 연락 오셨는데 상수도관이나 핫소관 사업을 하는 업체예요. 저는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옛날에 저 인천에선가 뭐 기생충 나오고 뭐 어디 벌레 나오고 이랬을 때 급등했던 기업이에요. 아. 이게 그럴 때 상하수도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막 급등 빵 했는데 아마 그 시기쯤에 잡으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대선 때가 되면은 아무래도 막 공약을 많이 내요. 그때 인프라 이야기랑 상하수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좀 이상하게 물난리가 좀 많이 났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역시나 한번 튀어오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실적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테마가 살아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은 추가 매수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의견과 지금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 대신에 올 한 해 대선 이야기 나오고 후보가 나오고 공약이 나올 때까지 좀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신다면 들고 가셔도 되지만 일단 실적이 탄탄하지 않은 기업이라서 좀 애매하다 싶으시다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뉴보텍 보유자분 다시 한번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 일단 매수 유보 의견으로 정리합니다. 롯데쇼핑 유튜브를 통해서 신규 매수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기관이 10일 내내 매도 중인데요. 롯데쇼핑 매력 있나요? 10일 내내 매도하면 안 사면 되잖아요. 그죠? 그 애들 뭐 팔아줄 때 완다 사줍니까? 그냥 너가 물리라 하면 되지. 그죠? 사투리입니다만 죄송합니다. 어쨌든 너희가 물려라 라고 하면서 그냥 안 사준대요. 이런 거 왜 사줍니까? 사주지 마세요. 기관들 자기들이 손실 나도록 내버려 두란 말이에요. 우리 개미 투자자분들 합심해서 사지 맙시다. 그냥 물리게 만드시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단계에서 밑으로 빠지게 되면 10만 5천 원 정도까지 이렇게 밀릴 수 있습니다. 그때 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지금 다른 기업들 좋은 게 많아 보이니까요. 굳이 얘를 살 필요가 없다. 롯데쇼핑은 저는 제외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롯데쇼핑 일단 매수 유보 의견 주셨습니다. 제외해보겠다. 현대 BNG스틸 유튜브를 통해서 9,400원에 10% 갖고 있습니다. 레프윙님이 보내주셨는데 뭐 종목 고민 있으시다는데 이분 엄살이에요. 어디 29% 오늘 또 20% 넘게 급등. 어떡해요? 이게 그 내려갈 때만 고민이 있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도 고민이 있어요. 근데 올라갈 때 고민하는 사람들이 최하수입니다. 그냥 제일 하수예요. 올라갈 때 고민할 게 뭐 있습니까? 팔고 수익 챙기세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프이님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챙기시고요. 롯데푸드 갑니다. 신규 매수 가능할까요? 유튜브를 통한 접수 소리 없는 종목이에요. 롯데푸드 이것도 식량난 오케이인가요? 식량난 오긴 오는데 얘는 지금 보면 거래량이 한번 반짝 들어왔지만 그때 주가 변동이 없었고 그 이후로도 아주 저조하고 아주 조용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오더라도 얘는 끼도 없어 보이고 오래 걸린다 생각이 들어서 다른 테마가 훨씬 낫지 않았나 다른 종목들이 아직까지 괜찮아 보이는 종목 많으니까 얘는 유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유보 의견 다른 이 식료품 관련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눈길을 돌려보자 의견 주셨어요. 아 굿바이 시간 정말 최대한 빨리 달린다고 달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시간이 많다면 저희 멘토님 붙들고 한 5,780개 정도 상담 더 도와드리고 싶은데 마음만이라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만 마무리 지을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